기본에 충실한 한식의 참맛을 알려주는 황금 레시피. 민요한의 꿀팁. 천연 조미료 굴가루로 시원함을 더한 국요리. 된장과 우거지를 푹 끓여 구수함이 두 배가 된 우거지 된장국부터 부드러운 가지를 말려 쫄깃한 식감을 더한 건가지. 고소한 들깨 양념과 매콤한 양념으로 만든 두 가지 맛의 건가지 볶음. 반찬계의 황금손.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열정남 김동원입니다. 민요한입니다. 어서오세요, 셰프님. 네. 자, 이번 한 주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셰프님. 한국인이라면 국물 요리 빼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또 딱 이 계절에 맞는 국물 요리 추천해 주실 거죠? 네. 저는 오늘 이제 기본 스타일의 우거지 된장국을 같이 준비를 했고요. 우거지 된장국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건가지 볶음도 함께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가지 볶음까지. 우거지 하면 왠지 그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시도하기에 겁이 났었는데 민요한 셰프님의 레시피라면 아주 간단하고 또 깊은 맛을 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거지 된장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거지는 손질을 하신 건가요? 네, 아니 우거지 된장국에 이제 우거지는 저희가 이렇게 통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살짝 데쳐서 이제 좀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끓는 물에다가 우거지를 한 5분 정도 데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거지가 또 너무 살짝 데쳐지게 되면 또 질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조금 충분히 삶아주신 다음에 찬물에 헹구고 그 다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삶는 거네요. 데친다기보다. 네. 5분 정도면은. 이제 우거지가 이제 배추 내에 이제 부드러운 부위가 아니라 이제 겉표면에 조금 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섬유질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충분히 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그 삶은 우거지도 판매하던데 그걸 써도 무방한가요? 네. 삶은 우거지를 사용을 하시면 그냥 바로 삶지 않고 바로 국물로 끓이셔도 괜찮고요. 이제 사실 냉동됐다가 해동이 되면 이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 시래기나 겨울 우거지가 마시는 게 또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섬유질이 많이 풀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늘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한번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분 정도 삶아진 우거지를 찬물에다가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질길 수 있기 때문에 푹 삶아주셨습니다. 5분 동안. 그리고 물기를 꽉 짜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잘하시던 요리가 우거지 된장국이었군요. 네. 이거 하나 있으면 밥을 막 세 그릇씩 먹어가지고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거지, 삶은 우거지를 준비를 했고요. 네.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라줘야 되는구나. 네. 사실 이제 우거지 된장국 끓이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삶은 우거지를 된장하고 마늘 그리고 또 이제 천연분말까지 같이 넣고 한 번에 무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국물에다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비법 양념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집된장 같은 경우에는 염도가 조금 많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용량으로 하게 되면 좀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반하고 시판용 된장 또 절반을 하시면 조금 더 감칠맛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제 국물에다가 붓지 않고 이제 시래기에다가 바로 된장하고 이제 마늘. 네.
그리고 이제 천연 분말 가루인데 뭐 굴가루라든지 아니면 뭐 야채 분말 가루 아니면 뭐 해산물 가루 뭐 그런 식으로 다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 굴가루도 쉽게 구할 수가 있나요? 네, 요즘에 이제 대형 마트에서도 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사실 또 이런 게 또 없으시면 집에서는 그냥 조금 MSG 좀 사용하셔서 넣으셔도 되고. 맛있죠, 약간. 네. 시판용 된장을 사용을 하시면 안에 어차피 내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꼭 넣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가루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한번 적용해 보시면 또. 네, 여기서 이제 팁이 이제 한 개만 1인분 양으로만 이렇게 준비를 하지 마시고 시래기를 구하실 땐 어차피 이 정도 양을 구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죠. 대용량으로 많이 하신 다음에 간하고 된장하고 하시고 다 섞으신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용량을 나누신 다음에 냉동을 다 해두신 다음에 다음에 드실 때 냉동된 걸 바로 그냥 물에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양념도 하실 필요 없이 물만 있으면 바로 끝내실 수도 또 있습니다. 네. 보관하는 법까지 또 이렇게 또. 네. 이렇게 이제 된장하고 양념들로 이제 다 섞었고요. 이제 이거는 꼭 이제 우거지 된장국만 끓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제 뭐 고등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거 같이 넣고 지짐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제 쉽게 만들어서 보관하시기도 편합니다. 아, 이 양념에 이제 뭐 고추 양념만 추가해서 하면 되나 봐요? 네, 고춧가루나 뭐 그런 거 좀 추가하시고 뭐 고등어 조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도 같은 지짐류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꼭 해봐야 되겠다. 저도 국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라면 끓이기가 너무 이제 좀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서 국물용 인스턴트를 먹었더니 그것도 좀 물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 뚝배기로 넘어와서 평소에는 채소라든지 아니면 뭐 멸치 육수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서 가장 구수하게 좀 감칠맛 있게 만드시려고 하시면 쌀뜨물을 사용을 하셔도 또 되게 구수하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소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막네요, 색깔이. 네. 이렇게 이제 물만 바로 넣으시고 조금 전에 양념을 했던 우거지를 그냥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한 김만 이제 끓기 시작하면 바로 완성이고 냉동이 돼 있다라고 하실 때는 그냥 바로 1분 만에 요리를 끝내실 수 있는 또 요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여기에다 이제 뭐 소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멸치 아니면 건새우 아니면 뭐 두부라든지 아니면 조갯살 뭐 그런 거 많이 넣으시고 조금 더 감칠맛 있게 끓이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너무 심심할까봐 이제 건새우를 조금 준비를 했고요. 이제 된장이 한번 풀어지면 건새우를 그냥 바로 넣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끓기 전에 넣어도 상관없나요? 네, 이렇게 끓기 전에 넣으셔도 됩니다. 야, 이제 주황색과 녹색이 좋아가 아주 좋네요. 네. 네, 이제 5분 정도 끓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이 정도만 됐으면 바로 또 마무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야, 벌써 깊은 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가 된 거라고요, 이게? 네. 이렇게 하면 다 끓었고요. 이제 대파만 살짝 썰어서 위에다가 올려주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네. 뚝딱 완성했네요. 네, 이렇게 우거지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우거지 된장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우거지를 5분 정도 삶은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줍니다. 삶은 우거지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삶은 우거지에 된장, 다진 마늘, 불가루를 섞어 양념을 해줍니다. 뚝배기에 채소를 부은 뒤 양념한 우거지, 건새우를 넣고 5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송송 썬 대파를 얹어주면 우거지 된장국이 완성됩니다.